타투 아닙니까, 형님? 이야. 아, 사랑의 나시고랭. 아,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야. 산골에서 느끼는 동남아의 향기. 하트 나시고랭 밥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먹어요. 자, 기다려가지고 먹어보는데, 윤택 씨, 어때? 하트 나시고랭 어때요? 동남아 음식이요. 우리 어머니도 동남아 분이셨나? 왜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랑 똑같은데요? 그럼 이게 맛있다는 거요. 실패했다는 거요. 난 맛있어요. 동남아, 그렇지. 나는 이거를 나시고랭이라고 먹잖아. 그냥 볶음밥이 아니고 나시고랭. 저는 솔직히 말해요. 대한민국 볶음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뭐 살짝 입맛도 돌고요. 자,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파부터 손질하는데요. 파는 뭐 하시게요? 이거요? 네. 전 부치려고. 파 전혀? 네. 김장하고 남은 채소들이 좀 있는데 아껴서 활용해야죠. 자, 그러면 한번 바구니 한번 메고 가볼까? 집 바로 옆 이왕이면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펼쳐서 소풍 온 기분을 내보기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네. 전을 한번 해봅시다. 네, 전. 네, 내가 전은 또 이 전문가니까. 아, 전은 전문가. 이야. 자, 전문가가 만든 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물에 밀가루를 조금만 풀어서 반죽을 만들고요. 전은 즐겨 드세요? 응, 가끔. 그리고 어릴 때도 내가 네. 집에서 전 담당이었던 것 같아, 이상하게. 아, 어머니가 반죽을 해주면 나중에 앉아서 보면 부치고 있는 건 나야. 이상하게. 전 전담. 어머니가 처음에 하시는데 네.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내가 혼자서 이러고. 효자시네, 효자. 아, 모르겠어, 왜 그랬지. 네. 수십 년 쌓인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오늘의 전은 배추전. 잘 해놓고. 잘 부시를 먹이고. 야, 파도 무심하게 뜯어서 넣어주고요. 많이 해보셨다더니 진짜 어우 일사천리네요. 아, 이제 가을을 집어넣는 게 여기다가. 야, 고추를 집어넣는다는 얹는다는 표현보다는 가을을 집어넣는다. 여름이나 꽃이라고 그냥 표현했겠지 아마. 여름이. 유일하게 손에 익은 요리라서 심심찮게 해먹곤 한다는데요. 뭐 어떤 채소든 척척 부쳐낸다고 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매번 드실 때마다 양념장이 안 들어도 그렇죠. 그때 맛이 다르니까. 이번에 무슨 양념장입니까? 이번에 고추 양념장. 고추. 오, 아, 진짜 고추 양념장. 여기다 이제 깨만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게. 아, 깨만 넣으면. 아, 맛. 미각이. 오. 아, 양념장도 느낌 있게 완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콤한 향에 식욕이 동할 때쯤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는데요. 아이고, 노린 노린 그냥 예. 기가 막히다. 야, 군고구마 생각이 나네. 군고구마 생각이 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야, 양념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걸 네. 손으로 먹으면 맛있지, 실제로는. 손으로 먹으면 맛있죠. 그런 거는 그런 거. 검전. 뭘 멋있는지 몰라, 잠깐 다 먹읍시다. 네, 네. 양분이게. 이야, 이거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겠지. 아, 진짜 먹는 거 하나는 정말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주의 능력이죠, 능력. 와, 맛있어요. 양념장 또 기가 막히게 한몫하는데요. 적당하게 맵고 칼칼하면서 네. 고소한 예? 바삭바삭 가루하고 예? 배추하고 쪽파 밀가루 반죽을 얇게 입혀서 아삭아삭한 채소의 식감을 살렸는데요. 매콤한 고추 양념장이 자꾸만 식욕을 자극합니다. 맛을 음미하는 자연인의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이는데요. 야, 함께 나누는 이가 있어서 더 즐거운 거겠죠? 예. 이렇게 저 풍경이 좋은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곳곳에 풍경은 많고. 그러게요. 또 계절마다 또 자꾸 바뀌고. 네.
봄에는 새싹이 나오는 대로 가을엔 이래 좋고 겨울에는 또 눈이 내리면 또 좋고 네. 눈 안 좋고 상막하고 네, 눈 내리면 좋고 보고 나이 좋고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예. 잘 먹었다니 고맙습니다. 예. 풍경을 반찬 삼는 자연인의 밥상은 그래서 언제나 풍성합니다. 가을 햇볕이 살포시 내려앉은 오후.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아가지고 연장을 손보는 자연인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이거 웬만큼 급한 일 아니면 네. 서두르는 법이 없는 자연인이 무슨 일일까요? 알았어? 오케이. 네 이름 안 밀리겠지 지금. 이거 챙겨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 비닐. 네. 비닐을 집을 만드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그렇지. 야, 이 텃밭에 비닐하우스가 생기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집을 하나 지어놓는 거지. 작은 온실을 하나 만들 계획인데요. 이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 윤택 씨가 온 김에 해치우려고 합니다. 이게 저 어떤 모양을 이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 몽골관 가면 있는 게르. 게르처럼 그렇게. 아니 분명 일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죠? 시험 천천히 하실 줄 알았더니 내 거잖아 빠를 때는 빠르다고 어느 때 제일 빨라요? 남들이 쳐다볼 때 남들이 보고 있으면 빨라 뭐 절대 빨라 혼자 오케이. 있을 때는 안 빠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대나무를 꽂아야 되는데 대나무를 꽂아요? 일단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그래야 확 찍어야 돼 이걸. 땅에 지지대를 빙 눌러서 박은 뒤에 각각의 대나무를 하나씩 꽂아주는데요 이게 전통 게르는 아니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래요. 윤곽이 나오네. 비슷하다. 뭐 진짜 뭐가 보이네. 뭐가 보이는데요, 진짜. 그렇지. 이렇게 오므린다 이거죠. 이렇게 오므리죠. 공간이 넓을 필요는 없지만 마당에 있는 꽃나무들을 가져다 놓으려면은 높이가 좀 있어야 해서 원뿔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어때요? 아이디어 좀 괜찮죠? 와. 맞죠? 와 완전 튼튼해요. 자 이제 틀은 잡았고 커다란 비닐만 둘러주면 됩니다. 간단한 작업처럼 보여도 손이 꽤 가는데요. 윤택 씨가 오늘 밥값 제대로 하네요. 아니 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기록지가 짧으셔가지고. 그래서 시작 옮겨. 눈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나 혼자 시작 안 치기는. 이렇게 묶으란 얘기죠. 네. 둘러친 비닐은 대나무마다 감싸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한겨울 강풍에도 끄떡이 없다고 해요. 자, 이게 뭐죠? 이제 땅을 묻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아이고, 벌이 불렀다. 예? 벌이 찔렸지. 뭐, 찔렸어요? 뭐지? 벌 같아. 벌이요? 예. 뭐가 쐈어요? 잡았어요? 몰라, 뭔지 모르겠어, 씨. 잡았어요? 아, 애매하네. 몰라, 뭔지 나도 모르겠어. 빼야죠. 겁이 나네, 씨. 아, 순간 긴장했네, 진짜. 괜찮은 거예요, 자연인? 예? 어디 봐요. 아, 철사다. 나는 버린 줄 알았는데 계속 찌르길래. 와. 아, 철사가 왜 글로 들어갔지? 몰라, 씨. 아까 주머니 넣은 거 아니에요? 주머니 그거 내 아, 주머니 넣어놓으셨네요, 맞아, 철사를. 아니, 나는 뭐가 계속 찔러서 버린 줄 알았어. 아,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야, 씨. 아니, 이런 해프닝으로 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 뭐가 막 꽉 찌르는 거야, 언니. 아, 저 깜짝 놀랐어. 지네인가. 아니, 망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빠져내려가지. 맞네. 그물망인지 몰랐어. 아, 죄송해요. 아유, 씨. 지가 처음이라지요. 놀랬잖아요. 아이고. 아, 그래도 저 마무리 잘 됐네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자연인표 온신인데요. 어때요? 꽤 쓸만해 보이죠? 이렇게 들어와. 네. 들어올게요. 이렇게 해서? 따뜻해요. 지금 바람이 더워 이제. 바람. 오우, 덥다 더워. 응. 근데 이 정도 크기면은 혼자서 겨울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치. 드시기는 겨우 이제 좋다 이거죠? 드셔야지. 파, 내일 심는 게 네. 상추 이런 정도니까.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온실에서도 천하태평 농법으로 키우실까 살짝 걱정되지만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요. 끝.
끝을 향해 달려가는 계절에 가을색은 하루가 다르게 옅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자연이는 오늘도 산에 오릅니다. 와, 여기 저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네, 많죠. 네. 좀 이제 좀 덜 익은 거, 땅땅한 걸 짜자고 이제 꽃감 깎고. 아, 꽃감도 하시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란 것이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 덜 익은 빨간 거 많이 익은 거, 노 익은 거, 노란 걸. 아, 이거 딱딱하다. 네. 이거는 딱딱하네. 이건 진짜 닦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곶감 만드는 거 닦아서. 바람 부니까 떨어지네. 내 잘못 아니야. 이거 바람이 부는 잘못 떨어진 거예요. 야, 야, 어이. 아니 새 깃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낙엽이. 정나. 네? 아,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비가 쏟아집니다. 분위기 있네요. 우린 바람 속을 달려. 야, 이것도 따볼까? 바람에 감이 다 떨어질까 서둘러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적당히 익은 감만 쏙쏙 골라 땁니다. 자, 받아요. 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미안합니다. 웃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미안하시고. 뭐 큰 웃음 줬으니까 됐어요. 예, 네, 얼른 일어나세요. 자. 예. 임금은 네. 많이 따시니까 갑시다. 예. 아우 이거 대낭 한가득이에요. 아, 한담을 하는 자연인 곶감 만들기까지. 야, 오늘 일 좀 하시는데요? 이걸 깎아놓잖아. 네. 겨울에 네. 간식이라 되지. 그렇죠. 근데 실제는 곶감. 눈이 항상 즐거워. 오늘부터 즐거워. 딱 걸어놓은 순간부터 와, 그 포만감이라 그럴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눈이 즐겁지. 그렇네요. 지금 이 모습만 봐도 눈이 즐겁습니다. 자, 이제 껴, 이제 부지런. 껴. 이렇게 날개를 펴주고. 날개를 펴고. 그렇지. 자, 이제 건조대에 꼭지를 하나씩 끼워만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60일 정도 말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당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맛은 뭐 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야, 우와, 무겁다. 우와. 그치. 이거 보석상에 왜 진절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석 것 같아요. 이걸 직접 여기다가 까고 깎고 딱 걸르면 한 줄이 딱 되는 거야. 엄마? 아, 이야, 이거 꽤 야, 무겁네. 몰라. 이게 지금 수분이 가득 차서 그렇죠? 그렇지. 말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네. 멋있네. 아, 이걸 하니까 소소한 주렁주렁 재미가 매달린, 있는데요? 예, 주렁주렁 매달린다. 요게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곶감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얗게 이제 분이 날라가면 그때부터 말랑말랑해지고 맛이 그때 듣는 게요. 이제 서리가 지금 계속 내리니까. 네. 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자. 이제 내려갑시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내가 수고했지. 내가 수고해. 내가 수고했다 해야지. 인사가 틀렸지. 수고했어요, 윤택씨. 아, 수고하셨어요. 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곶감이 하얀 분을 내며 맛있게 익어갈 때쯤엔 이것도 온통 하얗게 변해 있겠네요. 한나절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더니 어느새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을 좀 먹어야겠죠? 아, 좋네. 좋네. 오, 예. 네. 아니, 후라이팬을 갖고 나오셨어요? 예. 아, 오늘 네. 지금 나시고랭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나시고랭? 무슨 고랭지 음식이에요? 아니, 이거 네. 고랭지 아니고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 가장 좋아했던 동남아 음식. 오, 아, 동남아 음식이요? 예. 네. 동남아 음식인데. 잘게요. 그치. 동남아식 볶음밥이라는데 여기서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일단 뭐 텃밭에 누워있던 방울토마토가 딱 보이고요. 뭘 가지러 가세요? 여기는 막 다 널려있으니까. 널려있지. 그렇죠. 다 널려있지. 한번 맛해볼래요? 그게 뭐예요? 이게 네. 방아인데. 방아요? 방아. 얘를 네. 그대로 먹는 거 아니고 그냥 향만. 네. 아, 향만. 구하기 어려운 동남아 특유의 향신료 대신에 요 방아 잎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먹어보면 이국적이 될 거야 아마. 기름에 튀긴 것은 안 먹어봤을 테니까. 아, 이거는 네. 걷어내고요. 아, 향만 내는 거예요? 네, 향만. 야, 이거 독특하겠는데. 동남아 쪽 항구에 머물 때는 하루 세 끼를 나시고랭만 먹은 적도 있을 만큼 유난히 좋아했던 음식인데요. 자, 과연 그 맛을 재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엄청 많은 양인데 많이 드실 거라고 믿고.
난일이 난 거 맛이 없다 그랬다고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보실 거니까. 아닙니다. 야, 맛있어 보여. 엄청 맛있어 보여. 그 다시 고랭이라는 게 결국엔 볶음밥이네요. 볶음밥이야 결국. 근데 그 독특한 새우 맛 그리고 그 쌀 그 차이가 돼. 아,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죠? 아니 뭐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먹어봅시다. 네. 아, 자. 어? 됐어요. 엄마야. 이거 하트 아닙니까? 아, 이야. 아 사랑의 나시고랭. 아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야. 산골에서 느끼는 동남아의 향기. 하트 나시고랭 밥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먹어요. 자 기다려가지고 먹어보는데 윤택 씨 어때? 하트 나시고랭 어때요? 동남아 음식이요? 우리 어머니도 동남아 분이셨나? 왜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랑 똑같은데요? 조금 이게 맛있다는 거요, 실패했다는 거요. 난 말랐어요. 동남아, 그렇지. 나는 이거를 나시고랭이라고 먹잖아. 그냥 볶음밥이 아니고 나시고랭. 저는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 볶음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어? 난 나시고랭. 어? 대한민국 볶음밥인데 이거? 근데 아니, 맛있들 엄청 맛있어요. 일단 안 먹던 방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방아 향이 살짝 향만 살짝 아주 전혀 몰랐는데 말씀하시니까 알겠어요. 향이 살짝 나고 토마토가 좀 방울토마토가 씹히니까 조금 이국적인 맛이 나네요. 나시고랭이면 어떻고 볶음밥이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추억을 꺼내놓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오래전 바다를 떠돌며 먹었던 그 맛은 아니지만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행복한 맛이었다고 말하는 자연인. 언젠가 또 이날을 추억하지 않을까요? 아, 저 형님이랑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참 많은 것도 배우고 참 요리도 참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네. 아 근데 형님 항상 보면은 여유 있으시고 참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내 스스로 나이를 장례식을 못 하고 살아요. 또 그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린이처럼 살면 되는 것이지 웃고 즐기고 내가 나를 자랑하다면 철지도 아니지 내가 자랑이라. 남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제 털 드시려고요? 글쎄, 아마 털 드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날 안 올 것 같아요. 와서 우는 것도 싫고, 내가.